지역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다. 청주 직지빵, 청원 생명쌀빵 등 지역의 문화유산과 농산물의 생명을 불어넣은 나병일 대표. 기회를 찾아보자. 이곳은 충청북도 청주. 청주를 대표하는 빵집이 있다는데. 아니, 저 빵을 한번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재방송을 했었어요. 제 김탁빵 거기 할 때. 저는 청주에서 살아서 급식에 나왔었어요. 청주 시민들이 잘 아는 빵을 만드는 이곳. 작은 거인 나병일 대표의 일터다. 나병일 대표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쉬는 날 없이 빵을 만들고 새로운 빵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아는 지인분께서 하시던 걸 제가 그분한테 80년 후반에 인수 맡아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향 같은 청주지만 나병일 대표는 전라북도 임실 출신이다. 어려운 형편에 어린 시절부터 빵 만드는 것을 배웠고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부산, 서울 어디든 찾아다녔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11월이면 컴컴하잖아요. 컴컴한데 그냥 무작정 버스 타고 그냥 도시로 나와서 일자리를 구해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이제 제과학교를 그때 들어가게 되고 제과학교 1년 수료하고 수료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3대 베이커리 중에 하나인 오늘 들어가게 됐죠. 이후 처음 일을 배웠던 빵집으로 금이 환향해 일을 하다 전주에서 첫 빵집을, 서울 사당동에 두 번째 빵집을 열기도 했다.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잠시 외도의 시간도 가졌다는데. 구체적으로 편한 거 뭐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비디오가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부평으로 내려가서 비디오 가게를 하고 그 비디오 가게가 한 6개월 정도 되니까는 처음 6개월 한 편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또 힘든 거예요. 이 몸이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디오 가게는 식구한테 맡겨놓고 저는 직장 생활을 다니죠. 그때 둘째가 자꾸 유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저참해서 그냥 비디오 그분한테 넘기고 청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청주로 내려와서 둘째 낳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 했는데 그때 이제 알고 지내는 선배님 지인분들이 이제 청주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 이 자리 이쪽 모서리 카부에 있는 자리인데 그때는 이쪽이 상권이 엄청 좋았거든요. 터미널도 있고 신호 한번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신호등 한 20명씩 지나다니면서 어깨에 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녔거든요. 가게를 딱 보는 순간 그냥 첫눈에 반하듯이 제 마음이 거기에 반한 거예요. 작은 거인의 노하우 하나, 나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다. 1994년 이곳에서 재창업을 한 후 잠시 외도를 거쳐선지 나병일 대표는 빵 만드는 일이 정말 즐거웠고 열심히 한 만큼 빵집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던 중 2010년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것은 물론 제빵 장면 손대역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도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를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그쪽 제빵왕 김탁구 제작사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7, 80년대 배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딱 제가 걸어왔던 길이고 또 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우리 지역에서 찍는다 하니까 그러면 저희 공장을 그냥 다 스케치해서 저희 공장을 모티브로 해서 제빵왕 김탁구 촬영장 세트를 만들게 되고 저는 우리 이제 우리 공장에서 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흔쾌히 조건 없이 승낙을 했던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큰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13회 이후에 새로운 분이 나타난 거예요. 작업 그 촬영장에. 그래서 그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피사에서 나온 분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모르는데 말도 없이 그냥 한 공간에 새로운 사람이 딱 와 있고, 저는 진짜 1회부터 13회까지 헌신적으로 제가 도와드린 거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이제 가슴 아픈 일이 겪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현 시장님을 찾아뵙고, 우리 지역에 먹거리를 좀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드렸고, 또 우리 지역에 직지가 있으니까, 사실 직지하고 빵하고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걸 또 그냥 그 직지를 모티브로 해서 빵을 만들어 놓으니까 생각외로 반응이 괜찮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차별화된 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직지빵이다. 청주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모티브로 글자를 넣어 만들었다. 어린 유치원이나 학교에 이제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원료를 많이 선택을 했어요. 우리 국산밀, 우리밀하고 또 유기농 보리쌀, 보리쌀을 혼합해서 반죽을 하고, 또 앙금은 저희가 이제 좀 당을 낮춰서 저희가 끓여가지고 만든 게 직지빵이고요. 우리 제품 여러 가지 골고루 배달 가는 겁니다. 어디로 배달 가시는 건데요? 우리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근무를 해가지고 그분들 간식 주러. 예. 이런 활동을 항상 하시나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비 오는 날 합니다. 갓 만든 따끈따끈한 빵을 골고루 챙겨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수고하십니다. 어떤 일로? 오늘 우리 주민센터의 직원 간식. 네, 우리 사장님께서 간식 갖고 오셨다 얘. 그? 이게 뭐야? 빨리네. 골고루 가져왔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수수떡. 수수예요? 네, 수수 찹쌀떡. 괜찮나요? 그냥 일반 뭐 수수처럼 뭐 거칠한 건 별로 없고 부드러운 맛이 있고, 팥 앙금에 너무 달고 막 달지 않고 적당한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제빵왕 그 전에 텔레비에 드라마 나왔잖아요. 예예. 그 제빵을 갖다 이렇게 그 거의 한 대가. 예. 우리 직지빵.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한번 드셔보죠. 우리 직지빵이 옛날 그 청주 사직동의 명물이었죠. 30여 년 된대지 여기가. 근데 이제는 여기서 그 제빵왕 촬영을 갖다가 거의 10여 해 정도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글로 우리 사장님께서 그 기술 지원을 갖다 해주시고, 이걸 갖다 먹어보니까 저는 이 빵이 참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는데, 저는 이 빵이, 제 식구가 빵을 안 먹어요. 빵을 안 먹는데 집에 갖고 갔더니 우리 식구가 이 빵은 잘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사갖고 갑니다. 이 빵도 와. 이게 은은히 맛있어요. 사장님께서 많이 잘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빵을 많이 잘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이 빵은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되게 올 때 주실 때마다 근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예. 넣을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 직지빵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께 이제 시식을 많이 해보니까 빵도 덜 달고 반응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1월 달에 그냥 코엑스에서
그 제과협회에서 운영하는 동네빵집 행사. 거기에 이제 출품해서 거기서 이제 전 국민한테 이렇게 선을 보이는데 서울 시민들께 이제 선보이는데 그때 반응이 괜찮았어요. 맛있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작은 거인의 노하우 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빵을 개발하다. 나병일 대표는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다. 우리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옛날 빵들을 많이 찾아요. 직지빵이 우리밀과 찰보리쌀, 파당금으로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빵이 있다. 바로 청원 생명쌀빵이다. 우리 지역에 그 쌀을 이용한 빵을 좀 개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쌀로 그 쌀 브랜드 이름이 이제 생명쌀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쌀빵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빵이다 보니까 밀가루, 우리밀, 그리고 쌀가루,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이제 반죽을 합니다. 이처럼 빵을 통해 나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나병일 대표는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데. 학교 급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좀 자동화 설비가 좀 보완이 된다면은 제가 2년 전에 중국 우한시를 갔다 왔거든요. 직지빵을 가지고. 중국 우한시를 갔다 보니까 그쪽 중국인들한테도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하노이를 갔다 오고 호치민 가서 또 이렇게 시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동남아 쪽에 수출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늘 새로운 꿈을 꾸는 나병일 대표는 미래의 작은 거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특화된 자기만의 제품을 찾아서 자기만의 제품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되 자신만의 특화된 제품을 찾아라. 나병일 대표는 오늘도 자신의 빵을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